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 먹방을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는데 김치랑 해가지고 싹 구워가지고 맛나게 한번 먹자고요. 자, 구워봅시다. 벌집 삼겹 투척. 아따 크다. 고기도 하나씩 들고 찍어? 갈치 속젓에 이거 찍어 먹어봐야지. 와, 이거 맛있다. 너 나도 파김치 줘. 파김치 조금만. 갈치 속도하고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맛있어.
김치랑 이렇게 돈 따먹어 봐. 진짜 맛있어. 김장김치라서 더 맛있어. 그치? 응, 너무 맛있어. 버섯도 익으면 먹고. 이거 익은 거는 여기서 빼놔. 나만의 거? 금방 먹어 이거. 몇 점 먹으면 없어져. 와, 김치랑 해먹으니까 진짜 끝내주네, 끝내줘. 맛있지? 응. 여기 김치가 맛있어요. 지금 이게 소뚜껑 삼겹이잖아. 와,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줘. 밥 덜으세요.
너무 맛있다. 진짜 김치가 마늘 어우 마늘도 맛있다. 나 버섯이 먹네. 버섯이 맛있네. 응. 안 맵지? 응. 이거 빼야겠다. 이것도. 빼봐라. 마늘 이쪽 술 돼? 있는데? 거기래요? 응 됐다. 고기 너무 많다. 마늘 튀겨주고 봐. 너무 많아. 튀긴 마늘. 나 마늘에 찍어 먹어볼래? 그럴까?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응. 그냥 마요네즈 아니면 다른 것도 다 같이. 같이.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 줘봐. 한번 찍어 먹을게. 진짜 맛있어? 응. 보자, 줘봐. 엄마 늦게 안 줘야 되나? 좀 늦게 할 수도 있어. 어? 난 맛있는데. 그게 애들 입맛이구나. 방금 난 마테트 도전해봐. 안 먹어요. 싫어. 약간 특이한 맛 나지 않아? 응? 특이하지 않아? 나는 이런 게 좋아. 역시 아 이렇게 자극적인 거. 난 마요네즈는 닭갈비랑 먹었대. 깻잎이랑 닭갈비. 맞아 깻잎이 맞아 맞아 있잖아. 맞아. 응 맞아. 완전 정통집인데. 아빠도 그런 걸 좋아해. 마요네즈 그런 거 말고. 기름에 완전 절여졌는데. 그냥 이제 기름종이 이거 빨아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릇 있어야 돼. 그거? 꼴딱 그릇. 그거요? 응. 그거. 기름 빨아들이려고. 아빠 그. 뭔 소리야? 코 고는 소리. 다리 코 고는 소리. 귀여워. 고마워. 아 진짜.
젤리 본격적으로 꼬고 꼰 거 봐. 아, 귀여워. 그거를 갈치 속조에다가 입안했어. 입안했어? 맛있지? 응. 와, 쌈장 안 먹네. 갈치 속조만 먹고. 이것만 쓰면 돼. 그치, 그치, 그치. 아빠가 그러는데. 맨날. 쌈장 내놓으면 갈치 속조 달래. 삼겹살 먹을 때. 이게 짱. 이게 맛있는 데가 맛있고, 비린내는 비린내. 맛있는 데에서 먹으면 돼. 비린 데서 먹어보면 다시는 입에다가 대기가 되는 거죠. 이 고긴 그만 먹고 이제 쓸어갖고 볶음밥. 볶음밥? 응. 오케이. 볶음밥. 아, 야, 응?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서. 애들 사이에 있을까? 애 같냐? 애 같아! 하면 사이에! 애 같아! 배만 안 나오면 애 같아. 멍 때리지 말고 제발. 왜 애 같아? 얘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음식은 커 보이고? 음식은 커 보이고 눌렀어. 됐니? 고운다. 자, 오늘 또 벌집 삼겹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라스트에 볶음밥을 또 해서 탁 김가루 뿌려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잘 먹었고요. 음료수 한잔 먹고 끝냅시다. 아, 좋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